안녕하세요. 오늘 야미 일상 노트는 평택의 통복시장을 찾았습니다. 네, 양근은 말린 거예요. 네. 하우스 양근이라 고추가 맛있어. 이거 뭐 이건 청양고추인가요? 일반 고추. 일반 고추? 예. 이건 어떻게? 16,000원이에요. 16,000원? 예. 청양고추는 어디 있어요? 청양고추 갖고 나왔는데 다 팔렸어요. 그건 얼마씩 하는? 2만 원씩. 이게 사장님 거구나. 저희 거예요. 이것도 일반 고추인가요? 예, 일반 고추예요. 일반 고추 두물고추예요. 예? 두물고추 두 번째 딴 고추. 아, 두 번째. 예. 두 번째 딴 말려가지고 고추가 가루도 많이 나오고 색깔도 좋아요. 그렇겠어요. 요게 이제 16,000원. 이거는 17,000원. 예, 17,000원. 그거는 16,000원. 저건 새물고추, 이건 두물고추. 저세 번째 딴 거, 요거는 두 번째 딴 거. 그렇게 따는 거야. 첫 번째 딴건더 비싸겠네, 이거. 첫 번에 따는 거는 미끈 안 따가지고 집에서 먹어요. 고모가지고 집에서 먹어요. 집에서 따는 예. 처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예? 뭐가 맛있어? 홍산마늘이라고 그래, 홍산마늘. 홍산? 예, 홍산 망가 맺은 다고. 아, 그래요? 그리고 심는데 매력 있대야. 너무 잘 돼가지고. 아, 재배가 이게 잘 자라나 봐. 재배가 잘. 홍산마늘 인터넷 가뭄도 들어가 좋다고? 꼭 캐기 좋고 막 뽑는 거야. 아, 그래요? 인터넷 들어가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홍산? 요것만. 아, 요것만? 이건 진짜 오이정 거. 아, 이건 홍산마늘 거 어떻게? 네? 가격, 시세는 어떻게?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이건 3만 5천 원. 한 접에? 네, 이게 한 접이에요. 요거는 좀 이건 큰? 의성 거, 북쪽.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5만 원짜리. 마늘이 작년보다 어때요? 시세가? 작년 마지막 더 비싼데 작년도 좀더 비싸다 보는데, 아 인건비가 올랐는데 뭐 그럼 얘는 가만히 있고 쉬어? 맞아요. 인건비가 올랐는데. 얘가 여기가 가만히 있다 보면 저러면 훔쳐다 팔아. 우리가 지금 저렴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딴 데 가게 같은 데는 비싸지. 가게 비싼데 그 알이 굵고 얘는 쉬우면 이거 장공은 뺀 건데 병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알이 이만해져요. 알이. 그리고 마늘콩. 마늘콩이 됐어. 없이 만 원, 만 원, 12,000원, 15,000원. 대짜가 25,000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저는 뭐 1,000원도 있고 2,000원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요. 아아. 이게 무슨 작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여기 그 평택의 통복시장에 와 있는데요. 이 통복시장은 오늘이 본래는 이제 장날인데요. 별도의 그 장터는 열리지 않고 이와 같이 상설시장이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보면은 뭐 별도의 그 5일장이 열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있고요.
네, 제가 엊그제 그 집에서 고등어 그 구이를 한다고 네? 요리를 해봤는데 아, 이 생선 냄새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집에서 생선 굽는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에,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사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는 버섯이에요. 아. 지난번에 오셨을 때 10,000원어치 엄청 많이 드시더구만. 아직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드리는데 또 버섯이 없을 땐 좀 드리고 그래. 네. 많이 드려야지. 저번에 엄청 드시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찹쌈 도넛이에요. 아, 이거 베트남식? 네. 아, 베트남.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오. 방금 아. 만들었어요. 그래? 어. 그게 얼마예요? 7,000원? 네,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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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쫀득하니 이게 속에 뭐 들은 거야? 속에 녹두? 네. 베트남에도 녹두가 있나? 네, 우리 많죠. 아, 그래? 네, 음식에 녹두 많이 들어가요. 베트남 탄호 박인가? 네. 맛있어요? 네, 네, 달아요. 저처럼 똑같아요. 그래요? 얘는 뭐예요? 얘는요? 네. 베트남 생강. 베트남 생강. 비슷하네. 한국 네. 생강하고. 네, 네. 요거는 미니 양파? 아, 이 양파 아니고 한국에 네. 그 뭐지 그 돼지 파 있잖아요. 응? 그 김치 담글 때 그 파 있잖아요. 아, 아, 파 같은 쪽파. 거예요. 아, 씨구나 씨, 파 씨. 네네네. 어. 이거 베트남 가치요, 가치. 귀엽게 생겼다 얘. 네. 가지가 이렇게 생겼냐? 네. 요건 호박일 거고, 그죠? 네. 호박 아니고요. 그냥 초록 그 호박. 호박 같은 거. 호박, 그냥 호박. 아, 아 비슷한 호박. 네. 아, 이건 우리나라 열무하고 비슷한데. 네, 그거 맞아요. 열무 맞아요? 네, 열무 맞아요. 이거 가지. 가지. 아,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네. 네, 수세미 한국도 있잖아요. 이거. 어, 똑같네, 그건. 네. 수세미는 똑같고. 네. 이건 여주, 여주? 네, 여주예요. 아, 좀 모양이 다르네. 한국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아, 요거는, 네, 나도 모르겠다. 한국에도? 한국에도 나는 것 같은데? 땅에서 아. 나는 거. 아. 한국 이름을 잘 모르겠네. 단풍나무? 단풍? 아니요. 아니고. 네. 이건 뭐야, 이건? 이거는 한국 이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글쎄, 요거는 비슷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수세미 종류 같은데? 수세미 아니고요. 이거는 수수이라고 했는데. 어? 수수? 이게 다 수수. 베트남어는 수수라고 했는데, 한국 이름이 아직 모르겠어요. 그쵸요. 이것도. 열아! 많이 열아! 뭐 봤냐, 래? 뭐 봤냐? 잘 될 것 같아. 네, 아침에 많이 탔어요. 괜찮아. 내려. 많이 꺼내, 아니면 못 다니냐? 그래, 많이 꺼내. 이거는 300g이가 2,100원이요. 자기 소개 한번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얘기. 아, 여기서 또 뭐 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네, 것 같은데. 오는 처음이에요. 네. 아, 처음 첫날. 네. 아, 그러시구나. 아. 정말 많이 아니 같이 괜찮잖아요. 아, 예. 오늘 오픈 첫날이에요. 아, 네. 예. 저희 고향 야채 예. 지금 여러 가지 다 팔고 있어요. 네. 저희 소목시장에 네. 고향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 그래가 오는 했어요. 아, 네네. 아 이제 뭐 저 사업 저 잘 되기 바라고요. 네네. 어, 이제 미인들이 그 저기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고 네네. 이 평택에는 그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나요? 네네. 네. 베트남뿐만 아니라 외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뭐 여러 가지 나라 다 모여 있어요. 아, 예. 평택에. 아 예. 네. 소시장도 많이. 네. 땀도 고수 나와요. 주인 닮아서 이 야채들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 지금.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좀 많이 홍보해 주세요. 예예 예, 많이 파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안녕히 가세요. 네 시장 뒤편으로 뭐 이렇게 그 크게 야시장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아 그럼 많이 하시는구나. 저희는 이거 갖고 무조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고항에서 국내산 100% 무항산 생태고기. 그리고 사장님이요,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구워내는 거예요, 가마솥에서. 이게 떡갈비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안에까지 들어있는 제품이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물 붓고 이거 찜식으로 굽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찍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직접 선반죽으로 떼어서 굽고 그래 이 소스가 굽기 때문에 기름이 싹 빠져서 단백한 맛이 있어서 손님들이 네. 많이 찾습니다. 아, 맞아요. 예 맛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언니. 저기 친근하게 다 사장님이 많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물이거든요. 네. 바닥이 물인데 이제 스팀이 올라오면서 이 물에 이제 기운이 올라오면서 이게 쪄진다고 생각하시면 스팀으로 찌는 거구나. 예, 예. 그래서 기름이 싹 빠지는 거예요. 이건 뭐 소스는 특별한 건가요? 어떻게? 네, 이거 데리야끼 소스예요. 오뚜기에서 나오는 데리야끼 소스예요. 6시 내부에서 나를 찍는데 편집이어서 왜냐면 아 과일 이거는 누가 하세요? 이사장님 또 따로 계시오? 아 근데 포스가 그 연예인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인생의 연예인이지. 아 대본 없는 연예인. 철학이 있으시구나. 근데 이거 과일 어떻게? 오 하나에 얼마 좀? 4,000원이요. 4,000원.
고작 안 보이게. 걷던 게 그럴수록 걷던 게 있어. 어? 여기서 밀어넣자. 못 밀어넣어, 기름 때문에. 그래? 뭘 밀어넣어. 한번 저 닭고야끼도 다 차렸는데. 일로 나왔다고 뭐라고 하잖아. 미락 안 보이게. 소스는 뭐예요? 치즈 데리야끼예요. 블레가 좀 나는구나. 맞아요. 이게 저희 비법이에요. 한 개 얼마씩이에요? 한 개에 한 4,000원씩이요. 원래 5,000원 받아야 되는데.